장마가 코앞이지만 도내 곳곳엔 아직도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악몽이 되살아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수사 인력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 평가제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수업 역량 평가보다 일종의 인기 투표 양상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청주시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나홀로 좌회전 대기 시 신호가 자동으로 바뀌는 등 교통 체계가 고도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충북 지역에도 장마가 시작됩니다. 최대 150mm의 장맛비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최악의 수해를 입은 도내 곳곳엔 아직도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지난해 수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충주시 산청면의 다리째. 지난해 8월 쏟아진 물폭탄에 도로 절반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낭떠러지 아래로 깨진 아스팔트와 펜스가 1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충주시가 지난해 8월부터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또다시 장마철을 맞이한 겁니다. 다리까지 넘쳐오른 하천이 마을을 집어삼키면서 일대 농경지가 물바다를 이루고 20대 소방관마저 목숨을 잃었던 충주 송강천. 워낙 피해가 커 복구비가 210억 원에 달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공사는 내년 말은 돼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복구 이거 문제 될지 알아요. 뭐 저 그냥 저렇게 자루만 쌓아놓고 저거 금방 허물어질지 저거. 폭우로 도로 옆이 무너져 내린 충주 삼탄역 인근도 복구 공사가 한창이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장마를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해를 본 공공시설 2,6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복구율은 92%에 그쳐 187곳은 복구 작업 중에 또다시 장마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만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역대 최대인 2,5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몰고 왔던 장마. 당장 내일부터 충북에 최대 150mm의 장맛비가 예고되면서 지난해 악몽이 되살아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지난해 장마는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그중에서도 충북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충북은 전체 2,5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사유시설 피해도 320억 원이나 됐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재난지원금을 주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둔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과 홍수 등 9가지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등이 가입 대상인데요.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옥천군에 사는 네이 씨는 폭우로 주택이 침수됐는데 보험금으로 2,780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가 낸 연간 보험료는 31,600원, 한 달에 2,600원 꼴입니다. 또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전파된 영동군에 사는 B 씨는 보험금 3,800만 원을 받았는데 B 씨가 낸 보험료는 월 4,300원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올 여름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한 만큼 풍수해 보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위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충북 역시 해마다 10% 가까이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담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50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청주의 여러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며 필로폰을 투약해왔습니다. A씨는 주로 채팅 어플을 통해 판매책을 찾았고 버스 터미널 등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필로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은 마약 사범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12,200여 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됐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해 4천 명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충북 역시 지난 2017년 239명이었던 마약 사범이 지난해 40% 이상 늘어나 330명을 넘었습니다. 충북도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문 수사 인력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전담 인력은 15명에 불과하고 한 명이 한 해 4,500건의 감정을 떠맡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선 경찰서는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담 인력 없이 강력 부서에서 마약 수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최근 가상화폐나 다크웹이 주요 거래 루트로 활용되면서 전문성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협업이 중요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그 인력 부족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경우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인력 부족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상생활 속으로 급격히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 그만큼 전담 전문 수사 인력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누구를 평가하고는 싶어도 내가 평가받는 건 꺼려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교환평가제에 대해서 최근 교육계 내부에서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단순히 평가받기 싫어서가 이유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교원평가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교육자로서의 자아성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하는 만족도도 조사 대상입니다. 만약 정해진 점수에 미달되면 해당 교사는 단기 또는 장기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이 제도를 운영해보니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생활지도 담당이나 비인기 과목 교사가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저조한 참여율 속에 몇몇의 학부모에 의해 평가가 왜곡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의 수업 역량 평가보다 일종의 인기 투표 양상이 된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학교 자체 평가에 포함되어서 제도가 개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의 흐름인 학교 자치권의 강화에 역행하는 것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의 훈령으로 정해진 교원평가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요즘 청주 도심은 상습 정체 구간이 생길 정도로 통행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소방차를 타고 출동하는 소방대원이 직접 신호를 제어하고 나홀로 좌회전 대기 시 신호가 자동으로 바뀌는 등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청주에 구축됐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 차량에 신속히 올라탑니다. 태블릿 PC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하자 운행 경로의 신호등이 모두 녹색불로 바뀝니다. 과거 신호 변경을 하려면 소방차와 교통정보센터가 직접 무선 교신을 해야만 했는데 이젠 GPS 기반의 자동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간단한 태블릿 조작을 통하여 진행 방향의 신호를 자동 개방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초기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국비 등 35억 원을 들여 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AI 기반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교통량 분석이 핵심으로 상당로 등 주요 교차로 20곳에 교통정보 수집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또 좌회전 감응 신호 체계를 도입하고 유선 신호 제어기를 무선 통신으로 전환하는 등 6개 분야의 교통 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청주시의 지난달 등록 자동차는 49만여 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첨단에 가까운 시설들을 도입, 개발함으로써 우리 청주시 교통 빅데이터화 하는데 일익할 것으로 보여짐으로써 앞으로 교통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청주시는 도로 교통 분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도시 교통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정부 광고법이 제정된 지 3년 만에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정부 광고를 독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과도한 수수료 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여야 의원들이 공동토론회를 마련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방 공동취재단 정석헌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 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정부 광고법.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독점과 과도한 수수료 10% 징수와 활용, 그리고 효율성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정부 광고법의 이 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의 원인으로 국민과 소통을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전략 부재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이 지적됐습니다. 정부 광고를 이렇게 과대하게 포장을 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들이 없고 그리고 전략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공공소통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언론진흥재단의 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876억 원으로 3년 동안 170억 원이나 늘었지만 이마저도 지역방송 콘텐츠 지원 등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역 민방의 광고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광고 대행 수수료가 지역 민방의 재정 부담마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10%를 특정 정부 산하기관이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역할이나 기여한 부분도 없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광고 재원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신속히 시행령을 손봐서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독점 해소를 위한 이원화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협찬 고지의 광고 제외, 그리고 지역방송을 포함한 수수료의 공익적 활용도 강조됐습니다. 판례문에 보면 협찬 고지는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방송과는 달리 이렇게 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방송과 협찬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쌓아둔 것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죠. 정보광고법의 목적, 효율성과 공익성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포인트는 효율성도 있지만,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성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공익성의 문제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그리고 한국방송협회와 지역민영방송협회, 지역방송협의회 등이 참여해 정부 광고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방 공동취재단 정석헌입니다. 오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명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 기존 확진자의 접촉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에선 지난달 28일 확진된 초등학생의 40대 가족이 확진됐고, 증평에선 서울의 술집을 방문했다 확진된 20대의 50대 가족이 확진됐습니다. 음성에선 서울 서초구 확진자의 30대 지인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30대 외국인도 감염돼 근무하는 공장 직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321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지역 방문 자제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 등을 호소했습니다. 도는 호소문에서 수도권과 대전 등 인근 지역 확진자 급증과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도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백신 예방 접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효율적인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대응 행정명령을 일부 변경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과수 농작업 신고는 삭제하고 과수재배 농가의 과원 현황과 방제 이행 의무화는 추가시켰습니다. 한편 현재 충주 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지난해 192헥타르의 3분의 1 수준인 62헥타르가량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6월 충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은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농축산물 가격 불안이 요인으로 충북은 과일이 23.7%, 교통비는 9.2% 상승했습니다.
충북 기업들의 3분기 경기 전망이 2분기 수준에 그쳤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최근 도내 330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는 101로 전분기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통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는 반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 요인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충북 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이 오늘 장마철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매몰 현장 특수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산사태 매몰 지역에서의 인명수색 활동과 붕괴 현장에서 지지대 설치, 탐색 구조 장비를 활용한 인문 구조들을 중심으로 실시됐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초대 위원장에 청주 동부소방서 신동강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소통과 공감의 노사문화로 도민 안전을 책임지고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노동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시는 기존에는 구별로 두 곳씩 모두 8곳에 수거함을 설치했지만 시민들의 확대 요구로 43개 읍면동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또 아이스팩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2kg을 배출하면 5리터제 종량제 봉투를, 15g 배출 시에는 50리터 봉투를 지급합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